오승환 선수 요즘 앞머리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야, 형한테 제발 하루에 말 3마디씩이라도 좀 걸어라. 티셔츠 하나 선물해줄게 이랬거든.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4안타를 치더라고요. 아, 저는 그냥 살림살이를 좋아해서 플레이팅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. 뭐 제대로 측정은 안 해봤어요, 솔직히. 그거를 뭐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빅시즌에 무게를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이제 하지는 않아서. 근데 뭐 500kg는 넘게 칠 것 같은데. 저는 타자 해보고 싶어요. 특별한 이유는 없고 뭐 안 해봤던 거라서. 또 이렇게 불펜에서 이제 야수 선수들 뛰는 거 보면 한 번씩 아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. 또 선발 투수도 해보고 싶은 욕심도 되게 많아요. 오승환 선수 요즘 앞머리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아 그냥 너무나 항상 같은 스타일로만 진짜 뭐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머리를 지금 이렇게 길러본 게 뭐 정말 초등학교 야구 하기 전에 이후로 제일 많이 길러봤는데 저희 그 친한 친구 중에 그 친형이 이렇게 머리를 잘라주시거든요. 근데 한번 어차피 뭐 마음에 안 들면 머리야 자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길러보라고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한번 길러보고 있어요. 아 근데 좀 되게 불편해요. 예. 네. 부탁드립니다. 재미있었던 수 지찬이가 말을 안 걸어요 일단. 제가 뭐 김지찬 선수 또 여러 그 뭐 그 같은 또래 친구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같이 1분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럼 제가 일부러 그래요. 야 형한테 제발 하루에 말 3마디씩이라도 좀 걸어라. 그래도 말을 안 걸더라고요 잘. 백화점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줄을 좀 많이 기다리셨어요. 저 그때 한 3시간 넘게 기다렸어요. 그때 또 뭐 하셨어요? 그냥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. 어떤 기분이? 와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고 사실 어차피 한번 기다린 거 그냥 지찬이 그 사주고 싶은 마음에 기다렸는데 그렇게까지 기다릴 줄 몰랐어요 솔직히. 아 직업 사기 너무 힘들더라고요. 네 엄청 좋아했어요. 뭐 진짜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예 네, 되게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도 아마 잘 쓰고 있을 거예요. 거의 집에 있어요 저는. 예 네, 그리고 요즘에는 또 더욱더 시기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일하게 하는 게 시간이 나면 이제 뭐 맛있는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유일한 좀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. 요즘요? 요즘에는 진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네. 너무 생각해보니까 이 질문을 받아보니까 너무나 좀 여유가 없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정말 예전에 정말 10년도 넘게 이제 저기 제가 이제 해외 진출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처음 이제 나와서 살았을 때 부모님이 그때는 자주 오셨거든요. 부모님이 또 이제 뭐 다육이나 이런 거 뭐 엄청 키우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대구 올 때마다 저희 집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. 네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예, 관리를 하게 됐었죠. 모은다기보다도 조금 이제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거 있으면 조금 사는 편이에요. 아 저는 그냥 살림살이를 좋아해서 예 저는 살림살이를 좋아해서 예 뭐 냉장고 이런 거 항상 좀 좋은 거 나오면 살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건데.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형 나오면 좀 받고 싶어 하고 그래요. 근데 기능을 잘 쓰지는 못해요. 요리요? 예 그 해외에서 이제 혼자 살면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또 요즘에는 이제 그 레시피 자체가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. 뭐 그냥 따라하기도 하고 해서 집에서 해먹기도 하고 그래서 해외에 있을 때는 많이 해먹었었어요. 그냥 뭐 요리라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뭐 김치찌개, 된장찌개는 다 할 줄 알고 또 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는 스스로 이제 혼자 해먹을 때는 이제 볶음밥류를 많이 해먹고. 근데 저는 이제 또 그 플레이팅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. 뭐 딱히 하는 건 없고요. 정말 한 시즌 내내 또 이제 비시즌에도 운동했던 거를 조금 시즌이 끝날 때 잠깐 이제 휴식기가 있기 전까지는 좀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. 매일매일 이 어떤 저희 이제 스케줄을 항상 이제 매주마다 체크를 하고
몸 컨디션의 상태를 보고 이제 뭐 트레이너하고 항상 상의를 해서 좀 경기 전에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게 예, 그게 뭐 비결이면 비결인 것 같아요. 뭐 결혼 하긴 해야겠죠. 네. 근데 뭐 지금은 제가 뭐 결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뭐 당장 정말 인연이 되고 하면은 뭐 생각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요, 솔직히. 그게 이제 해외 진출을 하기 전에 그랬었어요. 정말 뭐 스파이크 글러브 싹 바꿨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올 시즌도 유효한가요? 네, 올 시즌도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불펜 투수 그리고 선발 투수. 그래서 지금 원태인 선수가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해가지고 네. 제가 이제 신발을 하나 사줘야 되고 또 엊그저께 이제 또 최지강 선수가 또 10경기 무실점을 해가지고 제가 또 신발을 하나 사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어제 경기 제가 실점을 하긴 했지만 저도 15경기 이제 무실점을 해서 오히려 이제 그 같이 내겠던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아마 저한테 조금 해줘야 될 거예요. 저는 이제 한 명씩 다 해줘야 되고. 네. 어떤 걸 받고 싶어 하세요? 받고 싶으세요? 저는 뭐 그런 건 없어요. 예. 네. 뭐, 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고. 또 얼마 전에 또 재밌었던 게 이제 지나가다가 박혜민 선수한테 타격하면 그때 좀 좋지 않았어요. 혜민아, 4안타 경기 하면 형이 티셔츠 하나 선물해줄게 이랬거든요.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4안타를 치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티셔츠 갖다 줬습니다. 일단 일본 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을 할 때 이제 뭐 일본이나 미국은 다 이제 똑같지만 이제 항상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매야 되고요. 기차를 타고 다녀요, 일본은. 신칸센을. 예. 네.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그게 또 비행기 자체가 이제 팀 전세기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탈 땐 되게 신기했어요.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원래의 개념은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항상 국제선의 어떤 개념이잖아요.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이제 공항도 일반 공항이 아니고 좀 프라이빗한 항상 공항이고 이래서 그렇게 이동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요. 네, 지금 일본 뭐 연락하고 있는 동료 같은 경우에는 후쿠아라상 또 후지상 또 니시오카에서 지금 뭐 후쿠아라상이나 뭐 후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신 타이거즈의 메인 투수 코치 또 배터리 코치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항상 비시즌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야구 얘기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.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몰리나 선수도 이제 그 전 통역 선수를 통해서 연락도 가끔 하고 또 뭐 콜로라도에 있었던 불펜 투수들 그 콜로라도에 있었던 불펜 투수들 지금 뭐 다른 팀을 갔지만 한국에 놀러 오기도 했었어요. 제가 초청을 해서 와이프들이랑 해서 다 놀러 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여러 선수들 연락은 많이 하고 있어요. 저는 일본에 있을 때는 그때 이제 히로시마 선수였는데 지금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아마 그 FA로 돼서 좋은 계약을 맺고 간 선수 그 마루라는 선수가 있어요. 네, 그 선수랑 또 조이보트라는 선수가 있었고 둘이 좀 비슷한 유형의 선수인데 왼손 타자고 근데 정말 까다로웠어요. 상대하기가 정말 선구안도 너무 좋고 이 컨택 능력도 너무 좋고 또 때로는 또 이 장타 능력도 좋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모든 투수들은 아마 다 까다롭게 생각하는 선수 유형일 거예요 아마. 저는 당연히 코치님이니까 존댓말을 하고요. 예, 네, 그리고 조동찬 코치님도 뭐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면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예, 네, 어차피 이제 관계가 이제 또 코치님이시니까 근데 오히려 말을 많이 안 걸어요. 또 예, 말이 좀 짧아지더라고요. 또 이렇게 예. 그리고 저도 이제 항상 존댓말로 하고 또 조 코치님도 이제 항상 존댓말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. 네, 집에 있어요. 집에 있고 또 저희 조카들도 너무 좋아해서 대구 놀러 왔을 때 다 두 개씩 줘서 집에 다 갖다 놨어요, 애들이. 아, 저는 불편해서 그렇게 입어요. 유니폼이 펄럭이는 게 공을 던질 때 저는 좀 그게 항상 불편해서 저는 그렇게 입는 스타일이에요. 옛날엔 힘든 분위기였나요?
아니 뭐 모르겠어요. 예전에도 많이 웃기는 했는데 이제 뭐 야구장에서 이제 또 분위기가 또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또 운동을 할 때는 또 그렇게 웃을 일은 또 사실 없거든요. 또 그리고 또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고 있는데 또 그렇게 웃을 일도 분명히 없고 또 타자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잡았다고 해서 뭐 웃을 필요도 없고 안 좋다고 해서 뭐 인상을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.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가 좀 그렇게 많이 굳어진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잘 웃어요. 아니 갑자기 뭔가 원래는 세레머니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90도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앉길래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미리 또 생각을 하고 또 강민호 선수가 그렇게 또 의미 있게 그렇게 해줘서 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또 강민호 선수가 또 보통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. 또 그런 선수가 야구장에서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게 정말 감사하죠.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세레머니요? 그거는 이제 그 지금 저기 기아 타이거즈 불펜 코치하고 있는 진가병 선수 진가병 코치님이 처음에 제안을 먼저 했어요. 야 세이브하고 너무 심심하지 않냐. 그래서 그 세레모니 자체도 진가병 코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. 거부를 할 때도 있고요. 예, 제가 이제 느낌이 안 좋을 때는 사인을 바꿀 때도 있고 그 공을 던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. 근데 이제 많은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포수에 또 따라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제가 감이 안 좋을 때는 저는 그 공을 볼로 던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오히려 이제 그 사인을 따라가되 그거를 뭐 꼭 스트라이크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보다 그 공을 이제 뭐 볼로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사인을 따라가되 그 공을 이제 승부구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빼면서 네. 당연히 떨릴 때도 있죠. 예, 그건 뭐 당연한 거고. 근데 이제 좀 경기마다 조금씩은 느낌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전력을 뛰면 안 될 것 같아서 뛰지는 못하는데 한창 뛸 때는 11초 안에는 뛰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제가 100m가 빠르다고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조동찬 코치님이나 강명구 코치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. 제가 강명구 코치님이 이겼죠. 강명구 코치님은 알고 있어요. 야, 그럼 대주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건 또 이제 그 주자에 나가서 그 투구폼을 뺏는 센스나 그런 건 제가 이제 강명구 코치님한테 이제 안 되는 거죠, 그런 거는. 100m는 자신 있어요, 솔직히. 뭐 짧은 거리는 모르겠지만, 예, 김지찬 선수가 100m 뛰어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뭐 자신 있게 뛰었을 것 같아요. 그거는 저도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. 아 원래는 짬뽕이었는데 요즘에는 짜장면 땡길 때가 되게 많아요. 네, 근데 뭐 짬뽕 너무 좋아하죠. 아니 그때 뭐 여자친구분도 보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잘못 때렸어요. 제가 좀 미끄러져가지고 네, 더 세게 때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덕분에 구독자도 많이 올라가고 감사합니다. 네, 조금 예. 네. 좀 그런 민망한 상황 오고 하면은 예 네, 그렇게 자주 변합니다. 뭐 아직까지 이제 뭐 팀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뭐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제 그런 기회가 온다면 선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삼진은 다 좋은 거 아닌가요? 둘 중에서 뭐 짜릿한 거?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헛스윙 삼진도 정말 좋죠. 왜냐면 이제 투수는 공이 딱 나가는 순간 타자가 이제 헛스윙을 할 때 이미 알거든요. 정말 0.0 몇 초 그 사이에 이 스윙이 완전 돌아가기 전에 이미 알아요. 그래서 헛스윙 할 때도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특히나 뭐 변화구 직구 할 것 없이 헛스윙이라는 거는 이제 타자의 배트가 나와서 그게 공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. 그래서 투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공을 던졌을 때 헛스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. 네 글자요? 왜 하필 네 글자지? 네 글자를 원하는 세이브 왕. 가능할 것 같은데.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. 저 기준 없어요. 그냥 보이는 거 있는데. 네, 보통 흰 티를 엄청 많이 입으시거든요. 네. 저는 티가 흰 티 아닌 검은 티밖에 없어서 저희 집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와보세요. 저희
저는 흰티 아니면 검은 티밖에 없어요, 옷이. 특정 성표 티를 많이 입으시는 것 같은데. S로 시작하는. 네, 좋아요.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서. 네. 혹시 그거를 박혜민 선수한테 선물해 줬네요? 네. 아, 네. 제가 더 좋아합니다. 삼성라운지 팬분들. 네, 감사합니다. 저도 확실히 알고 있죠, 당연히. 그 응원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힘이 굉장히 크게 또 와닿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되게 좋았어요. 네. 왜냐면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 팀 선수들이 생각을 해주고 또 김대호 선수가 그걸 이렇게 준비를 해줬는데 되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또 한순간에 또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추억이잖아요, 그게. 또 사진도 남아있고 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죠. 항상 고맙고. 진짜 뭐 이승현 선수, 자승현 선수죠. 보면 저희 팀 이번에 뭐 좋은 신이 들어왔는데 저랑 20살 차이 나더라고요. 예. 네, 딱 두 배. 근데 뭐 별다른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. 네. 저는 그냥 좋은 형? 예, 네, 좋은 뭐, 선배라는 것보다 정말 뭐 편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왜냐면 뭐 저 같은 경우 이미지나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너무 이렇게 후배들하고 또 이렇게 아 내가 선배야 막 이럴 것 같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전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, 정말. 그래서 오히려 좋은 형으로 남고 싶어요. 아니요, 저는 제가 먼저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아요. 또 왜 그러냐면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제가 말을 많이 하거나 오히려 먼저 이렇게 뭐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먼저 했을 때는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게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정답이나 맞다고 들릴까 봐 어린 선수들에게는 분명히 자기한테 맞는 게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제가 이제 뭐 저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했던 것들이 그 선수들한테는 또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, 분명히.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모든 게 다 정답으로 들릴까 봐 저는 솔직히 그게 조금 예. 그래서 제가 먼저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승현 그 왼손 이승현 선수가 요즘에 조금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선배 컨트롤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, 사실. 근데 그거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. 그 선수가 만들어가는 거지.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던 게 이런 상황이 지금 네가 겪으면서 조금 나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아마 공부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어떤 뭐 조언을 항상 뭐 좋은 선수한테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거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도 스스로 생각도 많이 하고 해서 이겨내는 게 오히려 늦게 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. 분위기 자체가 이제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예, 많이 달라졌어요. 지금은 뭐 선수들끼리 정말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때 얘기 없었다는 게 아니지만 지금은 선수들끼리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많이 너무나 좋아진 끈끈한 어떤 그게 생긴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요즘에 좀 거침없잖아요. 예,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좋아요. 요 근래로 조금 압축을 해보면 작년에 좀 복귀할 때가 조금 떨리는 것보다 조금 압박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좀 오랜만에 이제 이 국내 리그에 또 들어왔고 KBO 리그에 들어왔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이 좋은 모습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또 그 기준에 좀 맞추고 싶었던 마음에 조금 제가 조금 작년에는 스스로가 좀 마음이 급했었던 것 같아요. 뭐 항상 부상이 아닐까요? 예. 뭐 부상을 당하고 뭐 저도 수술을 세 번을 했지만 그런 순간들이 가장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또 미국에 있을 때도 또 워낙 힘들었어서 예.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부상인 것 같아요. 선수들한테 가장 큰 잡은. 저요? 지금 뭐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을 그렇게 크게 해본 적은 없는데 한 번은 하고는 싶어요. 왜 그러냐면 뭐 조심스럽지만 일본이나 뭐 미국에서 이렇게 선수 생활 했던 것들을 조금
그런 지도자가 돼서 선수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,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가져온다라는 게 아니라, 저는 이제 3개국의 리그를 다 뛰어봤잖아요. 그래서 가장 KBO 리그 우리 선수들, 한국 선수들에게 맞는 거를 좀 찾아서 조금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. 원래 그런 욕심이 없는데, 진짜 뭐 세이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없었고, 항상 그 상황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, 그런데 성적을 놓고 이렇게 욕심을 내진 않는데, 요번에 좀 바뀐 게 세이브를 많이 해야지 팀 승리가 많이 올라가잖아요. 그리고 지금 팀 선수들도 그렇고 야구장을 찾으신 진짜 팬분들도 그렇고 정말 간절하게 야구를 하는 것 같아요. 정말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마다. 그래서 올해는 세이브에 대해서 욕심이 되게 많이 나요. 솔직히 많이 이기고 싶고, 정말 뭐 지금까지 약속을 너무 못 지켰잖아요. 이 라파 오고 나서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이 마음속에는 조금 그런 욕심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. 이루고 싶은 목표요. 이제는 뭐 마지막 하나죠. 정말 라파에서 지금 선수들하고 정말 우승 한번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. 이 선수들이 조금 이기는 경기를 많이 하고 정말 우승이라는 걸 한번 하고 나면 또 다르게 한 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, 예, 이 선수 지금 저희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. 그걸 정말 우승을 하는 그 순간,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우승을 할 때 순간 정말 짧거든요. 그거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, 우리 팀 선수들이. 그리고 너무 다들 착하고 정말 지금 선수들, 저희 삼성전자 선수들 정말 정말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. 예,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, 물론 열심히 안 하는 선수는 없지만 다른 팀도 그렇고. 그래서 근데 진짜 지금 선수들하고 우승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오승환이라는 선수가 정말 있게 만들어준 팀이죠. 예, 뭐 삼성 라이온즈 하면 또 오승환 선수가 뭐 제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이제 오승환 선수를 먼저 만들어주고 또 저라는 선수가 있게끔 이렇게 길을 잘 이렇게 만들어준 팀이죠. 정말 짧은 시간인데 얘기를 많이 해서 예,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침엔 사과라고 하죠? 네. 와, 이게 로션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작은 거, 와, 이게 쉽지 않은데. 이거 안 돼요. 이거 너무 작아서. 이거 절대 안 작아요. 이게. 와. 이게 이런 거는 포개지는데 너무 작아서 이게. 근데 이제 보통 사과를 이렇게 자르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? 이렇게. 네. 아 이거. 뭐. 끝까지 힘내자.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끝까지 힘내겠습니다. 맞아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